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첫 사장단 회의에서 우리의 잠재력이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경영진들을 향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내놨습니다. 그러면서 혁신에 뒤처지는 기업들은 과감한 포트폴리오 조정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요.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뭐 굉장히 경영진들 들으면 얼어붙는 소식이 있군요. 지난해 롯데 실적에 대해서 신 회장이 직접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렸어요. 맞습니다. 신 회장은 어제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이 경영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경영지표가 부진했고 이는 우리의 잠재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음에도 부진한 사업군이 있는 이유는 이 전략이 아닌 실행의 문제였다고 진단했는데요. 이 혁신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봐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네, 뭐 그래서 신 회장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이런 건 해야 된다 강조한 게 있습니까? 네,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혁신, 뭐 브랜드 강화, 또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고려하는 ESG 경영을 강조했습니다. 관련해서 신 회장은 각 업에서 1위가 되려면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또 기술 개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. 이 제도약을 위해 나부터 롯데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뭐 더불어서 내부 조직 문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요. 맞습니다. 뭐 아직도 일부 회사엔 권위적인 문제가 존재한다. CEO부터 변해야 한다고 신 회장은 조직 문화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. 이번 사장단 회의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렸고요. 총 130여 명의 계열사 사장 또 임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.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.